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다 울어둘걸. 그때 이미 나라는 건 내겐 끝이었다는 건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형식한테 얘기 안 했지만 아이유 씨 사실 우리 재국 애들 누가 제일 멋있다 그랬죠? 저, 예, 네, 형식 씨가 제일 멋있다 그랬어요. 그래? 형이 제일 멋있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왜 안 해줬어요? 야 진짜 그런 얘기를 하나 못했다. 진짜 쎈나가지고 아이유가 형식 씨 제일 멋있다 그랬길래. 쟤 맞는다며 형식 씨. 아니 얼굴 이런 거에서 쎈나가지고. 이게 근데 자칫 잘못하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풍문이에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대 수혜자 이현우. 이현우를 주연으로 캐스팅 시켜주지 않으면 김수현도 출연시키지 않겠다. 이런 소식 픽들이 있었다는데. 아 이거 참 이게 수현이 형은 이제 주인공으로. 근데 무슨 말씀이야? 키고팔기란 얘기죠, 키고팔기. 이현우 씨를 여기에 출연시키지 않으면 김수현도 우리는 출연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야 이거 진짜 곤란한, 아주 난감한. 사실 저도 영화 다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분을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예. 처음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예? 이런 반응 보여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단지 그냥 회사에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을 아냐 너무 재밌게 봤다고, 팬이라고 영화가 제작하는데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냐, 너무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루머가 어쩔 수 없이 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려진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서 투자도 하고 형들도 나오고 이제 또 다른 배우분들도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수현이 형 덕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영화 속에서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회사에서 좀 밀어내려면 우리 봉태희씨 밀어넣었어야지. 진짜 간첩같이 생겼잖아요. 진짜로 얘가 진짜 전형적인 옛날 뭐 간첩, 미철진 이런 그런 느낌이야. 이상한 얘기를 했던 거 없지. 은밀하게 위대는 뭐 꽃간첩 이러니까 이게 뭐 꽃하고 뭐 거리가 그때 나도 다른 거 찍고 있었어요. 잘못 들어갔잖아 미나 문방구. 3년 4반 담임을 맡게 된 최강호라고 합니다. 와이프! 내가 이 학교 선생이야! 근데 그거 정말 재밌어요. 쟤네들 누나가 자기도 좋잖아요. 왜 미나를 왜 한 거야, 문방구를. 미나만도 저희 회사에서 투자했었거든요. 맞아요, 최강희 선생님이 기스트니까. 여기가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뭘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최강희!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공태균을 이번에 캐스팅하지 않은 최강희를 절대. 맞아. 누가 맞아, 막. 사실 예고편 봤는데 저런 선배님 나왔는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태균이가 또 문방구에서 이렇게 뭐 불량식품 이런 느낌하고 좀 맞지 않아요? 자나 주세요, 뭐 30cm 뭐 이런 느낌하고. 자나 주세요. 맞아, 그쵸. 아, 미나 문방구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시상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봤어요, 영화? 저는 정말 이러고. 아 재밌다. 그냥 따뜻한 영화거든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영화고 따뜻하게 이러면서 재밌게 봤어요. 뭐 대답이 거의 한 연예 경력 한 40년 그렇지. 정도 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의 뭐 윤사마급이야. 아 이제 드디어 가장 센 풍문인데요. 새벽 3시경에 아이유 씨 개인 SNS에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SNS를. 그렇죠. 근데 그 올라온 사진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나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다정한 사진이어서 막 아침에 일어날 때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어서 화끈하게 오픈한 아이유의 자작극이었다. 맞아요. 뭐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40대 남성도 들었을 정도면은 나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야 폴더 펴야죠 펴야죠 이거 투지 이 투지 가진 놈이 알 정도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안 듣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아예 그냥 지금
편하게 뭐 얘기하는 것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을 좀... 것 같아요. 예. 어, 그치.